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 최근 들어와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구독자가 생기더라고요. 구독자도 좀 늘고 어, 시청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클래스나 아니면은 저랑 관계돼 있는 사람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어 그래서 좀 부끄러워요. 어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제가 작정을 하고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널리 유튜브를 하겠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수익을 얻겠다고 이걸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뭐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돼야 뭐 수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제가 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laughs> 그유튜를 시작하게 된 것은 꽤 오래됐고요. 어제 개인 라이브러리처럼 제가 만든 컨텐츠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다가 어 최근 들어와서 올리는 이 강의 영상들에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독자도 올라가고 이제 시청률이 되게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컨텐츠는 한정된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사실 제작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조금 어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라는 걸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원래는 이제 학생들하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다시 보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컨텐츠를 저장을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다시 보기를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걸 공개로 돌린 것은 어 학생들의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좀볼수 있게끔 청강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다 남겨주시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저어 그런 면 감안해 주시면서, 어 혹시라도 어 저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건늘 언제나 어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뭐 구독자나 아니면은 이게 뭐 천명 이상 돼서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아직까지는 음, 음,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 여러분들이 뭐 전혀 사심없이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어, 큐베이스랑 또 음악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는 어, 모든 사람들하고 저는 이제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좀 좋은 뜻으로 어봐 주시면은 어, 고맙겠습니다. 어또 댓글에 제가 기억나는 게 말이 늦다고 어느 분이 남겨 주셨는데 제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수업한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짚어 가면서 어또 그리고 제가 말을 할때뭐 유튜브 하듯이 이렇게 탁탁 편집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어 그냥 제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는 편이고 어 그래서 <laughs> 좀 부끄러워요 어 나중에야 뭐 진짜로 이게 제가 어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본도 좀 써놓고 또그 편집도 자막도 막 넣고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제 네. 말이 그냥 평소 때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어, DSP 종류들을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조금 이제 살펴보고 있었죠. 어, 다이내믹에 관계된 그다음에 이퀄라이저에 관계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그런 DSP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 <laughs> 시간 어, 사운드에 있어서 음향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소리라는 매체가 워낙에 느리잖아요. 빛에 비해서 한참 느려도 한참 느리죠, 그죠? 네. 1초에 뭐 340m 정도 평균 잡아 그 정도밖에는 진행을 못하는 아주 느린 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는 그 시차들을 전부 다다 아주 짧은 시차까지도 다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소리가 진행돼서 어떤 공간의 끝에서 반사돼서 또 다른 곳으로 반사되거나 아니면 반사돼서 우리 귀에 다시 돌아오는 이 속도들을 아주 면밀하게 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속도를 측정을 하면 이 공간의 크기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되는 공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사음이 만들어지는구나. 우리는 소리만 들어도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대충 알수 있죠. 그죠? 그만큼 이제 어, 소리는 느리지만 굉장히 섬세한, 어, 민감한 그런 매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컨트롤을 해주면 음, 소리가 반사되는 혹은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컨트롤해주면 나중에야 어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우선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어자 여기 지난번 하고 똑같은 네. 네, 클립이 있습니다. 네. 자요런 오디오 클립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는 인서트를 이용을 해서 DSP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딜레이라는 DSP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딜레이. 딜레이라는 것은 소리가 지연돼서 반복되는 지연돼서 출력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DSP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노 딜레이, 모노 딜레이, 그다음에 스테레오 딜레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모노 딜레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 모노 딜레이라고 이렇게 스타인버그에서 나온 예, 큐베이스 자체 내장되어 있는 딜레이 효과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뭐 동그라미 돌아가는 거뭐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네, 돌리면은 여기 숫자가 바뀝니다. 어, 이라고되 있는데, 게 이제, 어, 기본적으로는 음악이 가고 있는 박자, 에 한마디. 네, 요 한마디를 얘기를 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돼요. 지금 1이라고 해놓으니까 한마디 후에, 네, 한마디 후에 반복을 하고 있죠. 2분의 1 하면요, 요거는 반마디, 그러니까 두박 만에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딧 따는 표도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트리플 랫이라고 T를 붙여놨어요. 세딧 따는 표 단위로도 반복을 할수 있어요. 가난해. 가난해. 네. 자, 요거는 지금 단위가 이렇게 4분음표, 8분음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밑에 싱크라는 버튼을 눌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싱크라는 버튼을 눌러놓으면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박자, 지금 4분의 4 박자의 템포 130이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은 130. 네, 이130 템포에 맞게 이렇게 딜레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 싱크를 꺼주시면 여기 보면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50 밀리세컨드. 400ms 이런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죠 네. 1000ms가 되면 1초가 될거예요 그죠? 네. 1초만에 한번씩 반복을 하겠죠 천마의 기사의 로네 이런식으로 요 조정하는 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그, 어 뭐, 귀신 같은 거 나올 때나 아니면 은 뭐, 서방님 하면서 이렇게 뭐, 요런 에코 같은 효과 어 그런 것들은 4 5 0 m 드 정도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피드백 이라는 게 있고 뭐 믹스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피드백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리가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싱크를 주고 4분음표 단위로 반복하도록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요 반복된 소리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더 반복이 되고 한번더 반복이 되겠죠 그 피드백 되는 음,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50%가 되어 있으면 처음에 나온 볼륨에서 50%만큼 다시 돌려서 반복을 하고 그 나온 결과물에서 다시 또 50%, 그러니까 5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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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줄어들겠죠. 소, 소리가 점점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를 더 줄이면

자, 그래서 어 이펙트가 걸려있는 소리와 안 걸려있는 소리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50%로 이렇게 반반으로 되어 있네요. 요 비율도 웨트를 어, 더 많이 주게 되면 엄마의 기상으로 기상으로 하나 우. 우. 네, 원래 소리보다도 네, 이펙트가 드, 들어가서 딜레이가 된 소리가 훨씬 더 크게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비율을 드라이의 비율을 86%까지 이렇게 더 올리게 되면요, 천마의 기로하나 네, 이펙트의 네,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네, 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본인이 원하는 비율만큼 이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필터도 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우 필터, 하이 필터해서 저음 쪽에 있는 소리만 이렇게 어 딜레이를 줄 것이냐, 아니면 고음 쪽에 있는 소리만 딜레이를 줄 것이냐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하이 필터 말 그대로 15kHz 위로 15kHz 의 위로 필터링을 한다는 뜻이에요. 필터라는 말은 걸러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5kHz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의 소리를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들리지 않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요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로우 필터는 지금 정해져 있는 이 주파수의 아래쪽 로우 아래쪽을 필터링을 한다. 걸러낸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50Hz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100으로 이렇게 맞추게 되면 100Hz 밑으로는 소리가 딜레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노 딜레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스테레오 딜레이도 있어요. 네. 스테레오 딜레이, 스테레오 딜레이는 뭐 간단하게 따지면 딜레이가 두개 들어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딜레이는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딜레이죠, 그죠? 네, 똑같은 딜레이가 두 개가 있고, 요 밑에 보시면 펜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 R, 왼쪽, 오른쪽을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 1은 왼쪽에서 딜레이가 되고, 딜레이 2는 오른쪽에서 딜레이 효과가 들리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소스를 가지고, 네,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딜레이를 다르게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의기상이의 기상이로 두 개를 똑같이 놔두면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고요. 두 개를 살짝 다르게 한번 줘볼까요? 그래서 왼쪽은 1분의 1로 오른쪽은 5놈으로

어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스테레오 딜레이라는 것의 왼쪽 오른쪽 패는 지금 이 모노 트랙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노 트랙은 그냥 한 트랙이고 이 트랙의 어 프로퍼티에서 왼쪽 오른쪽을 정하, 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에 키상이로 에 키상이로 그러면은 이 스테레오 딜레이의 효과를 스테레오로 어, 어. 제대로 보려면 이 모노 트랙에서 벗어나야겠죠, 그죠? 메인 아웃, 네이 최종 메인 아웃 쪽에다가 우리가 스테레오 딜레이를 걸어 주셔야 효과를 스테레오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메인 아웃 스테레오 아웃 메인 아웃에다가 이펙트를 걸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인에다가 걸었습니다. 기상이로... 천마의 기상이 천마의 기상이 더 넓은 향나네요렇게 되죠 요거 여러분들이 의외로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기능이 있는 DSP들은 모노트랙에다가 적용을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트랙은 모노 트랙이죠. 자, 여기 모노 트랙이라고 속성이 나옵니다, 그죠? 이 모노 트랙은 DSP를 적용하더라도 어, 모노 DSP들을 적용을 해줘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스테레오는 효과가 없다. 어, 적용을 하더라도 스테레오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원 포인트 그냥 딜레이를 하려면 인서트에다가 넣고 또뭐 다른 이펙트들도 인서트에 넣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스테레오 기능이 있는 그런 스테레오 DSP들은 이 모노 트랙에 인서트로 넣어서는 효과가 없다. 효과를 보려면 프레이라고 돼 있는 프레, 프리. 프레라고 돼 있는 부분 말고 포스트 쪽에다가 넣으면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요거는 나중에 또 참고로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프리하고 포스트에 대해서. 자, 요런 딜레이들이 있구요또 뭐?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딜레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딜레이가 있습니다. 어, 딜레이 효과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드파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딜레이들도 있는데, 어,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더 어, 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딜레이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방향이, 소리의 방향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 이 딜레이들을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루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나가는 이 소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어, 딜레이들을 다 측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잔향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리버브레이션 잔향이라는 DSP예요. 이 DSP는 어, 보통 이제 리버브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모노 트랙에다가 i n s 인서트로 집어넣어서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입력은 모노더라도 이 소리가 밖으로 출력돼야 되는 것은 스테레오의 공간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공간효과들은 트랙에 인서트로 그냥 바로 집어넣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큐베이스 기초강의에서 제가 어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믹스 콘솔, 네. 믹스 콘솔 있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어 오디오 트랙, FX 트랙을 따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믹스 콘솔을 열기 싫으면 굳이 안 열어도 할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여기 트랙 뷰에서 트랙뷰에서 그냥 트랙을 애드 트랙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트랙이 있죠. 그죠? 네. 오디오 트랙 중에서 이펙트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 소리들을 보내 주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펙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컨피그레이션은 스테레오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스테레오로 입력받아서 스테레오로 아웃될 수 있는 그런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펙트는 큐베이스의 내장 이펙트가 리벌브가 있는데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리버런스라는 플러그인 DSP를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런스 그리고 트랙의 이름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리버브면 리버브 이렇게 적어 주시고 에드 트랙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FX 채널이라는 네 트랙이 여기 밑에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죠. 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보기 편한 대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편할 거고요. 네, FX 채널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FX 해서 리버런스라는 네,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요렇게 만든 다음에 요 솔로 트랙에서, 솔로 요, 요 오디오 트랙에서, 자, 이번에는 인서트가 아니고 샌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샌드 해서, 좀 전에 만들었던 fx1 있죠? 이쪽으로 소리를 샌드, 보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나는 소리를 일정 부분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원을 켜시고 볼륨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만큼 보낼 것인가? 적당한 볼륨만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어, LA 스튜디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리버런스를 살짝 살펴보시면은, 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공간들의 효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 공간들. 뭐 LA 스튜디오, LA 스코링 어 스테이지. 요게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걸 녹음하는 영화 음악 같은 거 녹음하는 그런 스테이지를 보통 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라지 라이브 스테이지. 라이브 공연용 그런 스테이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라지 위엔나이즈 홀. 요게 이제 요것도 이제 독일식 비엔나 어 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홀을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다음에 우든 처치. 그 나무로 만들어진 교회의 느낌을 내겠다든지. 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 굉장히 많은 공간들의 느낌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잘 쓰는 게 이제 라지 라이브 스테이지, 네,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두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소리가. 보통 이. 라이브 스테이지의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음부터 시작해서 고음까지 이렇게 거의 평탄하게 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조금씩은 이렇게 바꿔서 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퀄라이징을 좀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음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들이고 고음역 위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좀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이퀄 지금 1kHz 대역이 좀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대역을 좀확 이렇게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한 1500Hz 이상부터 소리를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러면은 리볼브의 질감이 달라져요. 천마의 기상으로 하나 되니누리. 중음역에 있는 웅 하는 이런 500Hz라든지 이런 정도의 대역의 소리가 줄어들었죠. 그죠? 울림이. 그리고 여기 양을 조정을 해 주시면 샌드 되는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더 넓은 더 향해 이 수치들은 사실 수치를 기억을 해 두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리벌브의 종류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소리의 보컬의 느낌마다 다르고 보컬이 녹음되 있는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몇 퍼센트를 갖다가 뭐 반드시 보내야 된다 몇 퍼센트가 좋은 거다 이렇게 수치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적당하게 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질감 없도록 이성하는게중요합니다요이런 네, 방식으로 네, 리볼브를 구성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샌드 방식으로 하면은 좋은 게 여러 가지의 오디오 트랙이 있을 때 전부 동일한 공간 안에다가 밀어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오디오 트랙도 지금 리벌브로 샌드를 주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트랙들도 여기 리벌브로 이렇게 줘서 양을 조절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뒤쪽에 가면 두 개로 이렇게 소리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소리는 리버브가 없고 하나만 지금 리버브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의 소리를 동일 공간 안에 놓고 싶을 때는 동일한 리볼브에다가 적용을 이렇게 해줄수 있겠죠 네. 여기도 샌드, 여기도 샌드 해서 이렇게 소리를 각각 보내주시면 엄마의 기상이로 하나 되는 우리 네, 이런 식으로 네. 동일 공간 안에 어떤 소리들을 만들어 놓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샌드 리턴 방식으로 이펙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fx 채널로, 이렇게. 그럼 하나의 이펙트를 여러 개의 오디오 트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리볼브를 또 한번 음, 살펴봤습니다. 리볼브 이, 이 이펙트 자체에 대한 어~ 조작법은 어, 다음 시간에 이게 리버브는 뭐한번 타임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 드리기가 힘들어서 어~ 다른 시간에 좀더 자세한 예, 요 리벌랜스 말고도 또뭐 RT 버브라든지 리버브 종류가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리벌브만 제가 골라서 어, 좀더 상세하게 사용법을 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어,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